자, 종속절을 잘 잡아야 돼. 종속절. 전치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를 잘해야 돼. 따라해. 종속. 종속이야, 종속. 종속이란 게 뭐니? 속해 있다는 거야. 뭐라고요? 속해 있다. 알겠죠? 그럼 잡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속해 있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대시 여기 끝까지 문장 중에 속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속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종속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종속. 그럼 문장에서는 우리가 또이 느낌을 알아야 돼. 방금 우리가 전치사를 배웠죠? 따라해, 전치사. 전치사는 전치사하고 뭐다? 명사하고 연결해서 단어, 단어가 연결돼서 형용사나 뭐가 된다? 부사. 이렇게 덩어리야. 알겠지? 근데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주어 동사가 있었어? 이걸 구라고 해. 뭐다? 구. 프레이즈. 덩어리이란 말이야. 청크. 알겠지? 주어 동사가 있는 애를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절. 알겠지? 절에는 뭐가 있다겠어? 자, 좀 이따가 하죠. 절에는 우리가 템플이 있죠. 절. 이제 안녕하세요. 이 절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뭐, 안녕. 이런 절도 있죠. 알겠지? 다시 그 절을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구는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절은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지? 자, 이런 절에는 우리가 무슨 절? 명사 절이 있고요. 자, 무슨 절? 형용사 절이 있고요. 또 무슨 절? 부사 절이 있다.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명사절이야. 무슨 절? 명사절. 안녕. 이것은 형용사절. 안녕. 이건 부사절. 알겠죠? 절의 종류. 다시 합니다.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알겠니? 이렇게 절이 세 가지가 있어. 알겠죠? 무조건 팔풍사에서 시작해서 팔풍사에서 끝나는 거야. 됐니? 그럼 명사절이라는 것은 절 빼. 명사는 어디 있어? 무조건이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있으면 돼. 형용사는 뭘 꾸며주면 돼? 명사만 수식해주면 돼. 부사는 없어도 돼. 아니면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 되겠지. 부사는 없어도 되는 게 부사절이겠지. 됐죠? 자, 그럼 전치사는 가로로 묶었어. 뭘로 묶었어? 가로로. 앞으로. 절은 큰 가로로 묶을 거야. 대가로로.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 봅시다. 나는 알아요. 뭘 알아요? that er를 알아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자, 이렇게 을, 늘입니다. 무슨 자리? 을, 늘. 이걸, 을, 늘은 무슨 자리다? 목적어. 이 자리가 목적어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절? 명사절. 왜? 목적어 자리가 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I know the man. 나는 알아요. 누굴 알아요? 이 남자를 알아요. 몇 명씩? 3명씩. 근데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어. 묶었다 했죠? 항상 묶으면 어디까지 묶어? 따라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것도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마지막까지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조금 이따 관계대명사 다시 배우겠지만 이렇게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다. 자, 또 이걸 대세를 빼놓고 보니까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지? 이게 뭐다 있어?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겠죠? 그랬니 안 그랬니?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줬다. 그러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 이건 무슨 절? 형용사. 이건 암기. 따라해. So that. So that. So that은 부사절이야. So that이 무슨 뜻이라서?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했다. 따라해. 너무 뭐뭐해서 그가 어떻게? 너무 친절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손가락으로 해. Like you. 나를 보고 해. Like you. Fuck you? Fuck you? Like you. 알겠지? 이 문장만 여러분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절인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평생에서 써먹을 때 많은 시험 문장에서 유용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무슨 절? 부사절. 알겠지? 절에는 몇 가지? 세 가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근데 자, 해석해보자. The facts. 내가 할게. 사실은 자, work under. 자, 대수로 묶어놓고 보니까 자, 이 문장이 주어고요. 그냥 들으면 안 되세요. 이 문장이 동사고요. 자, 여기까지 끊어지고 to give help to village. 아, 그냥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건 스킵. 해줄까? 해줘? 저 알겠어. 누군가가 관심 있어요. 뭘?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로 충분히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자, 우리도 다 가난한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이런 사실은 놀랍다 이거죠. 여러분은 돈이 있어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그렇지? 에라 이 썩을놈들아, 따라해. 세상은 같이 사는 거다. 세상은 같이 사는 거지. 니네만 먹고 살라고? 알겠죠? 따라해. 선생님한테 초콜릿 주자. 세상은 같이 사는 거야. 알겠니? 내가 그랬죠. 원대한 꿈을 꾸라겠지? 원대한 꿈을 꿔서 삼성을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삼성을 인수하자. 인수해서 어떤다고? 선생님 반 주자. 알겠니? 나 혼자 하자. 이거 더동동 심포들. 알겠죠? 따라해. 삼성 인수해서 선생님 반 주자. 알겠니? 다음에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성공해서 이제 아침 드라마에 막 나오겠죠? 아침 드라마에 딱 나왔고, 좋은 아침 뭐죠? 뉴스 말고요. 뭐 그 엄마들 아빠들이 자주 보는 프로 있잖아요. 좋은 아침. 뭐 하여튼 이렇게 막 스토리들 나와가지고 내 고향 6시는 저녁에 나오는 거고 아침 방송 있어. 거기 나와서 여러분 이제 성공 스토리를 쫙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딱 인터뷰를 하면 여러분이 아, 그때 저에게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막 속에 딱 있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봐, 시작? 선생님. 그럼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죠. 다시 불러봐, 시작? 선생님. 안 나가죠. 다시? 선생님. 이래도 안 나가죠. 어떻게 해야지 나가지? 미남 선생님. 이래야 나갑니다. 알겠어요? 내가 쉽게 나가겠니? 자, 하여튼 여러분이 그때까지 삽니다. 알겠니? 자, 명사절 중에서 하나 또 가르쳐주냐면 동격이 있어요. 무슨 격? 동격. 자, 기본적으로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와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의 조건은 항상 깝죽대는 선행사와 자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야 되는데요. 자, fact, belief, doubt 이런 녀석들이 나와 있고 대시 나와 있고요. 뒷문장에 주어동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 뒷문장이 완벽하다? 일단 대시 나와 있고 뒷문장이 완벽하다. 그럼 명사 아니면 부사야. 뭐라고요? 명사 아니면 부사. 뒷문장이 완벽하면 뭐라고? 명사하면 부사인데 앞에가 이런 단추가 있어. 이런 단초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명사야. 따라해. 동격. 동격이라는 거야. 선생님 잘생긴 놈 이런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뒷문장이 이 앞에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자, 여기 봐. 해석의 스킬은 이렇게 가는 거야.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팩트가 있고 대시 있으니까 따라해. 첫 번째 동사 어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에서 닫아주는 거야. 여기서 닫아주니까 진짜 주어는 뭐야? 팩트죠? 동사는 뭐예요? 워크예요. 오픈은 빈도부사. 따라해. 비조디 일동화 일반 동사 앞에 있잖아. 알겠지? 이게 진짜 동사야. 그래서 wonder 놀랍다. 이게 보였거든요. 이게 95년도인가 97년도인가 1997년도에 수능시험이었어요. 여기다가 S를 안 붙였어요. S가 보이지? 이런 썩을 S가 빠졌어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장이었거든요. 사실은 놀랍다.
이게 해석이에요. 사실은 놀랍다. 어떤 사실이냐? 그러니까 배트절만 해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흥미가 있다. 자,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온다? 보어. 뭐 나왔어요? 보어. 선생님이 ed나 en이 나오면 뭐다? 형용사라겠죠? 그랬니 안 그랬니? 다시 아까 우리 pp 배웠잖아. pp는 뭐라고? en 아니면 뭐라고? ed. 그죠? 이게 품사가 뭐야? 형용사. 따라해. 비동사. 비동사 다음에 뭐 나와? 보어. 보어의 품사는 뭐 나온다고?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가 나온 거야. 됐지? 그럼 우리 저번에 부사편 배울 때 배웠니?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면 항상 어디서 꾸며준다? 앞에서 꾸며준대. enough는 예외다 아니다? 예외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interest enough야. 됐니? 이건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자 누군가가 충분히 관심이 있다. 자 enough to는요 뒤에는 뭐뭐 할 정도로예요. 뭐라고요? 정도로. 뭐뭐 할 정도로. 자 그럼 기분은 다시 타동사니까 다시 help를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가 을을이 붙어야 돼. 따라해. 도움을 줄 정도로.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사실은 어떤 사람 누군가가 interest enough. 자, 충분히 관심이 있어. To give help, 도움을 줄 정도로. 누구에게? To poor villager,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됐어요? 주어, 동사, 보어가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해요. 됐어? 이게 무슨 격이라고? 동격. 됐지? 이런 사실은 놀랍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하는 녀석은 스피드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죠. 그래서 주어 동사만 보고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은 큰 덩어리 보는 거야. 나는 that 이하를 압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이런 사람을요. 자, 그는 친절해요. 끝이에요. 이게 메인이야. 됐어요? 절에는 무슨 절? 따라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알겠지? 동격의 절도 무슨 절? 명사절.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시간에는 구와 절을 배우신 거야. 이해됐죠?